여러분들, 우리 회사, 우리 공단의 장점이 뭐냐? 순환 배치를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봤자 서울입니다. 좋죠?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있는 분들이 582명입니다. 오! 이 채용 설명회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라는 거 가지고 걱정이 있었는데 600명입니다, 600명. 와우! 채용 설명회를 보았을 때 자기소개서 쓰는 방향을 잡아주셔서 자기소개서도 수월하게 쓸 수 있었고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도 방식을 알고 있으니까 정말 도움이 되었던 채용 설명회였던 것 같습니다. 시험도 어렵고 면접도 많아서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더 힘들게 한 만큼 열심히 해서 복사해서 다니고 싶습니다. 후배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안녕. 네, 이번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어린이대공원에서 새로운 동물이 태어났습니다. 그 동물은 바로 얼룩말인데요. 얼룩말은 1년에 한 번 정도 새끼를 낳을 수 있고 임신기간은 300일에서 370일 정도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어미의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다가 이번 여름 6월 8일 날 새벽에 순산을 하였습니다. 현재 어미젖도 아주 건강하게 잘 먹고 있고 어미도 먹이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The baby. Was very cute. 금일 시행되는 2016년도 자동차 전용도로 수방 대비 합동 모의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상황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신속한 도로 기능 복구를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 자치구청, 경찰서 등 여러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여의 상류IC 및 올림픽대로 본선 침수 상황 발생으로 인한 교통통제 및 뻘 제거 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율정지선을 준수하겠습니다. 이번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능동적으로 실천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상가를 찾는 고객님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다시 찾고 싶은 상가, 믿음이 가는 상가, 친절한 상가의 이미지상을 보여주고자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실시하여 지하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득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